우리가 지난 5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자세히 전할 수 없어서 대강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속으로 하지 아니하지만 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지, 영어로 워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셔서 엔진을 딱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아를 전진을 딱 넣으면 자동차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워킹한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그 순간에 내 삶 속에 믿음의 워킹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전능한 하나님 어떻게 내 삶 속에 우리가 믿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워킹할 것인지를 조금은 더 자세하게, 뭐 주일 예배 때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 생각을 몇 번 해보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경 공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공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셉트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일간지 우리 주보에 보면 일간지에 보면 이 지역에 있는 프리셉트 성경 공부합니다. 함께 지도자를 오시기 바라는 그런 광고 가끔 보시듯이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하나인데 그 프리셉트 성경 공부의 저자인 케이 아터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읽었던 책 한 곳에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숲을 지나서 들녘을 달려오는 한 마리의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 사슴은 숲을 뛰어나와서 들녘을 달리다가 이 자기가 보이는 저 멀리 농가 있는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농가의 주인이 자기의 마당에서 숲을 건너뛰고 들을 건너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숲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짖는 사냥개들의 울부짖는 짖음이 들렸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금방 알았습니다. 아, 저 사슴이 사냥개에게 쫓기고 있구나. 사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조랭낭을 치고 달려오다가 들녘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갔던 뒷길을 쳐다보았습니다. 뒤에는 곧 보이듯이 수많은 사냥꾼들의 달림 헐떡거리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한번 눈을 들어서 농가의 담장 넘은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음을 결정했다는 듯이 농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농가 주인의 눈에는 그 사슴에 대한 불쌍한 연민의 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슴이 비로소 그 남자 앞에 자기의 몸몸을 던지고 쓰러졌습니다. 사슴은 비로소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 끝에 케야터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경제의 위기, 생각지 않았던 곤란, 고통, 환란, 질병, 상실함, 빼앗겨버린, 버림받은 이런 모든 것들 고통이 사냥개처럼 여러 명이 달려들 때에 당신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생각지 못했던,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것 같은 삶의 위기가 사냥개처럼 침을 흘리며 나에게 달려들 때, 생각지 못해 이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생각지 못했던 세상의 유혹과 정욕의 죄악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해서 그 아픔의 상처가 죽고 싶어 버릴 만큼 한국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만큼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나를 조여올 때 여러분들은 그때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답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그에게 달려가 안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 그 안에 거하여 참다운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란 말은 여호와가 우리 산성이시여 우리 지키는 강력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들어가서 참다운 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좋았던 믿음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주의 힘을 내가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외우리니 모든 사람 아들도록 내 그의 인자하심을 선파하리니 주의 나라의 산성이시오 나의 환난 날에 피할 처심이라, 피난 처심이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혹은 병거나 혹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혹은이나 말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의 숫자를 세고 자기의 삶을 헤아려 보지만 나는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내 삶을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암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이 한계 오래 있다 보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상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 요즘 그분의 사업체가 잘 된다 안 된다. 아,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잘 됩니다. 말은 잘 된다 그러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목사님 요즘 정말 안 됩니다. 말은 안 되는데 잘 되는 분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셔도 아, 제가 그러냐고 그렇게 모른 척 있으면 여러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인가의 사냥꾼의 개에 쫓기는 것처럼 급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이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할처를 어디 찾습니까? 여러분 안식처를 어디 찾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지쳐서 달려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죠. 아, 요즘 그 정도 어려우면 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안 오셔. 안 오신다니까. 안 오세요. 왜 조정식 권사님 새벽에도 가끔 나오시대요. 지금 아예 안 나오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삶이 어렵다며요. 삶에 위기가 있다며요. 고통스럽다며요. 살고 싶지 않다며요. 모든 걸 포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요. 어찌할지 모른다며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삶을 놓고 사슴처럼 도망만 치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사냥개 찢기는 삶을 살게,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한 게 문제. 너무 평안해서 어려워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고통스러워도 안 나오고. 물론 댁에서 기도할 수 있으시죠? 오케이. 그럼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주일 말고 평일날 가끔 이 자리에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걱정되는 집안에 요즘 그 집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되나, 혹시 지금 저 기도하나 보면 항상 이곳에는 주님만 계시고 그분은 간 곳도 온 데도 없어요. 아, 오늘 새벽 기도 그분 나오셨으려나? 그분 지금 기도하셔야 될 텐데, 그분이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될 때, 와서 보면 새벽 기도는 항상 그런 분만 있고, 정말 와야 될 분,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기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그분 앞에 의뢰할 사람은 안 오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우리 주인 되시기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삶의 위기가 오고 경제의 위기가 오면 내 집 뱅크에 얼마가 있는가를 보고 몸이 아프면 다른 부분 어떤가를 점검해 보는 데 바빠 있지. 보이지 아니하시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만져서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전능하시고 나를 가장 위해서 가장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삶의 위기 속에 고통 속에 그분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에게 두 가지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는 나를 떠난 것이 하나는 툭 밑에 빠진 밑빠진 항아리 독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 인간의 스스로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은 다른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 달려 나가야 돼야 될 하나님께 달려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피할 때 피할 산성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찾고 세상과 물질 권력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을 한 잔은 술을 마시고 더 괴로움은 쾌락 속에 빠져 돼지처럼 살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그분이 나를 치료한 치료자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분 앞에 달려나가자.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50편 가운데 끝까지 완전히 외우는 시편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인데 저는 가장 23편이 제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고 제 목회의 고백이고 제가 소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 다윗이 이에게 주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말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입니다. 양이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오랫동안 키워봤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임을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오래전에 우리 한번 이진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지도자를 통해서 양을 직접 다 사진으로 보고 다 배웠어요. 여러분 수많은 생명 있는 것 가운데 사람이 돌보아주고 사람이 인도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존재할 동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양이에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하여 여러분이 물 주잖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파리 한 마리 여러분이 밥 주잖아도 잘 먹고 잘 살아 다 가. 그런데 양은 인간이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먹이지 않으면 죽는 게 양이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아갈 수 없고 양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야생 다른 동물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양은 자기 머리에서 들어오는 이 한 마리 스스로 잡지 못해 그게 타고 들어가 귀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데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누군가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인도해야 될 가장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가 양임을 다윗은 알고 인생을 살고 보니까 자기가 바로 양같이 무지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나는 철두철미하게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는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는 내가 할 수 있고 80%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 넘어진 사람이요 분노할 때 분노할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적이 공격에 끊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것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그런 양 같은 존재인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는 양같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자기의 목자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에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쫓겨가는 내 인생의 안식을 찾고 쉼을 다시 힘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양 같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성경 조금 알고 기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린 다 영적인 사자라고 생각해버려요. 사자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문학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결핍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맹겔웨우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는 거지. 인간은 개의 후각이나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이나 사자의 날카로운 입안이나 독사의 맹독 같은 것이 인간에 없다는 거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만한 강력함들이 눈도 손도 발도 아무것도 힘도 없다는 거지. 우린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코끼리처럼 힘셀 수도 없고 돌고래처럼 바닷속을 마음대로 헤엄칠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핍존재인 인간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느냐. 인간은 그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100%, 100% 하나님 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겸손함, 양됨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제가 70%는 찾걸랑요, 30%만 채워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30%도 안 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십시오. 저기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지금도 계셔요. 뭐 이만하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지. 그래 신앙생활을 괜찮게 해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 1초라도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 특별히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대신 목자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진솔하게 고백할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학 박사들이 없습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린 스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절대로 지금도 감기도 못 고쳐. 열만 내리게 하지 지금 감기도 못 고친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저는 양처럼 무지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10%, 50%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은 나의 목자라는 것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참 히브리어는 재미있는 게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목자 다음에 나으란 단어가 붙어 한자로 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못 써. 그냥 목자는 쓸 수 있고 나는 쓰지만 이게 나의 목자가 되려면 목자 다음에 나를 붙여요. 아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믿으십시오. 이거. 히브리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목자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 없듯이 목자인 하나님을 떠나 우린 존재하지 못한다는 그걸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얘기 죄송합니다. 저는 전도사 10년 하다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 3년 만에 다 목사였는데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요즘에서야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미국 와서 깨달았는데요. 저는요 유치원 들어갈 때요
저에게 유치원이 한국에서 어릴 때 리라 국민학교 뭐 리라 유치원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유치원이 더 유명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돈을 줘서 지어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5대 1, 6대 1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공부를 1등, 2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10등으로 등수가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전체 580명 가운데 한 250등. 우리 때는 다 성적을 딱 잘라서 150등까지는 서울대, 그 다음에 80명은 연대, 그 다음에 100명 고대 딱딱 다 정해져 버렸어요. 저는 고대를 갔어요. 두 번 떨어지고 삼수하고 연대를 갔어요. 대학 가니까요 뒤에서 쉬는 게 훨씬 빨라. 미국에 와서 공부하니까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때서야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는 미국의 신학교에 저를 앉혀놓고 선생님 뭐라고 물어보는지 뭐라고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수업시간 앉으니까 종이를 나눠, 왜 종이 나눠줘 그랬더니 시험 본다는 거예요. 언제 했냐 지난주에 얘기를 했대.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심장이 때리는데 왜 웃습니까? 아니 지금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이만한 큰 글자로 I am sorry sir 그거 나왔어 그냥.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보고 있는 교수가 너무 기가 저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너 왜 이러냐 그랬어요. 나는 솔직히 지난주에 당신이 시험 본다는 걸 몰랐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너 페이퍼 하나 써오겠냐. 페이퍼를 써와서 겨우 80점을 넘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어요. 내가 정말로 무지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셨어요. 저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냥개도 아니고요 잘난 사자도 아니고요 힘이 센 곰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1초라도 1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양임을 고백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목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다윗은 내가 양임으로 나는 쫄딱 망했다. 내가 무지하고 연약함으로 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망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시 무지한 존재처럼 사울왕의 칼날을 피할 길에 주랭낭을 치고 도망가기도 하고 겉을 무고 쓰러져 미친 척 쇼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는 발걸음 한 여인의 유혹 속에 넘어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죽이는 살인극까지 벌이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가 잘한 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께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고와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쿠데타를 어쩔 수 없어서 울고 도망치던 연약한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잘한 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시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 속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장 우리 23장 1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다윗과 그가 거드린 600명 용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공통적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이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한 심령 심령 속 하나님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을 붙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없어서는 우리 삶 속에 목자 된 그분을 경험할 수 없어요.
조영기 목사를 세계 가장 큰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이 믿어지고 경험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능력과 은사를 찬양합니다. 우린 송기철 장 역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의 잘못을 성숙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화가 복에 대가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으로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되, 문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문이 곧 예수님, 문을 열되, 중요한 건 문지기가 문을 여는데 지금 양, 우리의 양이 몇 마리 있겠습니까? 수백 마리 있겠죠. 우리 같은 뭐 1,000명 넘는 양들이 있겠죠. 그러면 양 문지기가 문을 열 때 양들을 위해서 열지 그를 위해서 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양을 말하면 문을 열 때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문지기는 자기 양들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앙연합관 모든 성도 다 주일라 와라 이렇게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저를 훨씬 더 사랑해. 저를 더 사랑해. 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덜 사랑해.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네? 아니,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하시면 돼. 우리 집사람을 저를 훨씬 더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덜 사랑해. 아니, 예를 들입니다. 또 근다고 하지 말고 또 왜 그러냐 너무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는 누가 더 보고 싶어하고 누가 더 만나기를 갈망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람. 왜요?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분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죄인이 아세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발가벗게 죽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아. 만날까 봐 두려워. 아니요? 나는 이러이런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의 문을 담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워낙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전부나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문을 열게 바라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사람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을 갈망하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능력을 찾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삶의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 더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기 바라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대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솔하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목회하다 보면 눈치가 10단으로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우들은요 하나님 1대1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1대1로 만날까 봐 피해 다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1대1로 만나는 걸 뜨겁게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걸 우리는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도의 능력 받았던 분들을 존경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함을 우린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기를 경험하십시오. 지난번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와서 집회하고 갔잖아요. 어떤 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장로님의 능력 저에게도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하도 기도하니까 목에서 피가 나고 그랬대. 그 다음날 또 했대. 그 다음날 코피가 터져버리시더래. 여러분 저에게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하나님 역사니까 참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한 목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로 여러분이 소망하세요. 정말로 내 가장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삶의 소원이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전능한 손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목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 목자가 딱 정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자가 책임을 지십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시려고 그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쉬라면 쉬고 그분이 자라면 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리시고 헬프미 하는 게 아니라 헬프미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백지를 들어대시고 그분이 그리시면 그리신 데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놓잖아요. 가다가 모르는 부분 아니야. 처음 갈 때는 철저히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아는 데는 적당히 봤다가 몰랐다가 봤다가 내가 아는 데니 그러나 모르는 데는 철저히 내비게 타착하듯이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더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앞길에 의로운 길을 생각해 주신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목자로 여호와 라를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았더니 그분을 나를 치료하시고 세운 역사를 행하시더라고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내 목자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귀에 순종했더니 그 원수 앞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동안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더니 목자는 그분이 앞서가시며 절망과 고통과 삶의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웨이코를 가는데 뭐 너무 졸리니까요. 잠을 못 자니까. 3일은 웨이코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3일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미국 대학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저는 밤을 샜어야 됐어요. 제가 타이핑을 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 우리 집사람이 타이핑을 쳤어요. 제가 글 쓸 동안 우리 집사람 자고, 우리 집사람이 타이핑 칠 동안 나는 또 자고, 그리고 올 때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저는 차 타고 자고 오고, 뒤에서.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오는 날은 갈 때 정말로 이것은 졸음과의 전쟁. 제가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도 며칠 안 자면요 졸려서요. 제가 우리 갈랜드에 있는 장모님 댁에 들려서 점심을 먹고 오전쿵 끝나고 수요일에 내려가는데 63을 타고 계속 바깥으로 돌면 45분 지나고 35분 사우스가 나오면 거기서 랩턴에서 내려가면 웨이코입니다. 제가 계속 63을 타고 계속 오니까 45분이 패스가 됐어요. 이제 35분 올라와서 돌아가야 돼. 거기까지 봤는데 그냥 졸업 끝까지 간 거야. 어디 갔냐 그러면 여러분 408 만나면 20분 내려간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에 이물돌에 딱 선 거예요. 이렇게. 한 발 갔으면 나는 죽었네. 얼마나 놀랬던지요. 거기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거기서 포드까지 가서 사우스 35원 웨스 타고
내려갔는데요. 심장이 그때까지 뛰는 거였지.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그 앞에 어떻게 서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핸들까지 보여주심을 믿습니까? 또 이런 말씀 드렸다고 그럼 내가 뭐 교통사고 난 게 나는 미리 없단 소리냐 곧단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 여호와 일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그러면 단 하나의 방법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라는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쫓겨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쫓겨갈 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만 피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에게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이 괴롭다고 술을 쫓아가면 결국 술 때문에 간장 망하고 몸 망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괴롭다고 세상을 쾌락을 쫓다 보면 그때는 달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쾌락 때문에 부패되고 망신당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쫓아 일확천을 벌겠다고 도박장을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 폐가 망신하고 깡통잔치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곳,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가는 그곳에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위나 볕으로 상함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를 인도하는 그분이 그를 불쌍히 여기 그를 인도하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인 대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양처럼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일대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내 목자로 세우고 쫓아가더라면 그분께 인생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습니다. 목자 삼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 의로운 자로 키워주시고 우리의 위기와 절망과 고통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